올림포스 독해 기본 2, 유닛 8, 1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빈칸이 어디에 뚫렸니?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뚫렸지. 사실 첫 번째 문장에 딱 뚫리면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 된다. 자,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렸고 이게 주제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연구가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연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를 찾으면 돼. 그 결과가 이 단락의 바로 주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아래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를 쳤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Ellen Langer and her colleagues. 엘렌 랑거와 그녀의 동료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갈로를 딱 쳐버리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해석할 때는 그 위치에다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조건? 그런데 그 조건 아래에서 사람들이 블랭크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랭크에 관여하는 그러한 조건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관여하게 하는지, 관여를 하는지 아래쪽에 읽어보면 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이 들어가지. To 40 secretaries. 자, 뉴욕 대학의 40명의 비서들에게 그들은 보냈습니다. 메모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관계대명사. 그 메모는 말했습니다. This paper, 이 쪽지는 is to be returned immediately to room 238.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B2는 B2 용법, 의무다, 의무. 그러니까 이 쪽지는 to be returned, 돌려줘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디로? room 238로 즉각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사내 메일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모를 보냈대. 자, 그런데 like almost all other memos, 그 거의 모든 다른 메모와 같이, 이 대학에서의 메모와 같이 이 메모도 was unsigned, 서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 대학에서 메모를 이렇게 돌릴 때 보통 메모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 자, 그래서 뭐 다른 메모들처럼 이 메모도 서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note, 주목해라. 뭐를? 이것이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꽤 어리석은 요청이라는 것에 주목해라 이 얘기지. 자, 여기서 이것이 뭐니? 바로 앞에 메모에 써져 있던 그러한 요청이잖아. 그러니까 이 쪽지를 즉시 238호로 되돌려 보내라 하는 바로 이 요청. 이 요청이 너무나 어리석은 요청이래. 자,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지? 그 메모를 보낸 사람이 그것을 원했다면, 여기서 그것이 뭐야? 바로 앞에 문장이야. 그 즉각적으로 238호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원했다면, 왜그 또는 그녀는 그것을 보내지 않았는가? 애초에, 그것을 보내지 않았는가? 바로 238호로. 아니, 즉각적으로 238호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보내지. 뭐 하러 비서들한테 보내가지고 이중으로 일을 시켜. 바로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Langer and her colleagues, 랑거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설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가설이냐? 자, 이렇게 that하고 where, 사실 where도 명사절이 될 수는 있어. 명사절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상으로 명사절이 되면 where은 예를 들어서 어디 또는 뭐뭐인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전혀 말이 안 되지. 여기서는 바로 명사절 that, that이 맞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 이 that 이하 문장이라는 것을 가설을 내렸다는 거야. 자, 뭘 가설을 내렸는지 보자. 그 비서들이 would go ahead, 뭐 그냥 계속 진행해서 그 메모를 return, 돌려줄 거라고 많은 생각 없이, 뭐 많이 생각하느냐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메모를 시킨 대로, 시킨 지시한 대로 돌려줄 거라는 거야. 돌려줄 거라고 가설을 내렸대. 자, 그 이유가 뭐냐? They would follow the norm. 그들이
규범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규범은 어떤 규범? 관계대명사지 말하는 규범이야. do, 해라. 뭐를? 메모가 너가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메모가 너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그 규범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 비서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생각 없이 그 메모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내린 거야.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They were right. 그들이 옳았어. 그 비서의 90%가 아주 충실하게 그 메모를 238호로 돌려줬대. 그지? 자, 바로 이게 실험의 결과였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빈칸으로 가야 되겠지. 사람들이 무엇에 관여했니? 바로 이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메모를 돌려준 것. 이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메모가 시켰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바로 거기에 관여한 거야. 그게 바로 뭐지? 될수 있는 것은 mindless conformity.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순응. 그지? 이게 빈칸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자, mindless conformity. 근데 우리는 뭐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신에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원래 빈칸 문제는 뭐로 잘 나오느냐 하면 어휘 문제로 잘 나와. 근데 이 단락은 그렇게 어휘 문제로 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뭐 내고 싶은 단락이 아니고. 그리고 혹시 뭐 문장 넣기를 넣어라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주목해라. 이것이 꽤 어리석은 요청이라는 것을 바로 this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지문은 아니었다 하겠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혹시 어법 조심한다 그러면 under which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부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what 절에는 어딘가 빠져 있다는 것, 여기는 do 뒤에 빠져 있지. 그래 뭐이 어법도 그렇게 아주 막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단락은 너희가 뭘 정리해 두어야 하냐면 이제 이 단락이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단락의 주제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주제를 정리해두면 돼. 주제는 뭐냐 하면 어떤 규범이 주어졌을 때 규범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규범을 아무 생각 없이 그 규범을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지. Mindless conformity. 아무 생각 없이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규범을 따른다.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하겠다. 자, 너희들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얘기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범에 대해서 왜 이런 규범을 만들어야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너희들이 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만든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규범을 그냥 쓰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좀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이걸 왜꼭 써야 될까? 써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써야 되지? 아니면 뭐 이런 약간의 어떤 비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그런 것들을 사실 키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규범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선의를 가지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또 알게 모르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변형 문제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지문은 아니었어. 주제 정리 확실하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